비서실장님, 앞으로 네. 시국 관련 사안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산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.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,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,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등등에서 운영비가 32%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연하장이나 아니면은 뭐 엽서라든지 각종 서한 같은 게 많이 늘어납니까? 네, 그 총무비서관께서. 예, 총무비서관입니다. 저기 나와서 대답하시죠, 예. 마이크로. 시간 좀 빼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대통령 비서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관람 저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제 오시도록 아니 그러니까 연하장이나 예, 연하장이나 우편엽서나 아니면 서한이나 네. 등등해서 대통령 연하장 발송 부분이 금년도에 몇 매에서 내년도에 몇 매에서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? 한 지금 저희가 한 30% 정도 규모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량이 늘어납니까? 정확하게 매수는 뭐 자 청와대 예. 관람객 기념품 돼 있는데 청와대 관람객이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늘어납니까? 관람객이 통상 저희 통상이 아니라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몇 명 늘어납니까? 내년도에 한 지금 2만에서 3만 명 정도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추세대로 하면 아니 금년도 작년도의 실적이 몇 명인데 금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예산이 얼마에서 예. 얼마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.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20만 명가량 되었는데 내년에 한 25만 정도로 예상하고 그 소요를 반영한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저 각목 명세서를 보니까요. 지금 조금 전에 그 저 연하장 발송 물량이 30%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각목 명세서에 보니까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부분이 인쇄비 서한용지 3만 매, 대통령 후녀서 15,000 매, 봉황서식 5,000 매, 연하장 6만 매. 발송 작업비 9만 매 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가 동일합니다. 늘어난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%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공공요금이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우편료가 2,700만 원에서 3,100만 원으로 아니지 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이게? 아, 맞네. 2,700만에서 3,100만원으로 지금 늘어나는데 물량은 동일한데 왜 이것이 늘어나느냐 이게 그 정빙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금년 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대 등 했는데 이것이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치면은 증가율이 몇 퍼센트예요? 4분의 1이면 많아봐야 25% 아닌가요? 맞습니까? 20%인가요? 예, 그런데 사상, 예. 그 기념품대 늘어나는 건 무려 46%를 증액을 시켰습니다.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 자체야 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늘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경호실 예산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. 네. 경호실의 복리후생비에서 선택적 복지가 5억 1,600에서 5억 8,500으로 13.4% 늘어나는데 늘어날 이유가 뭐죠? 동호회 지원도 2천만에서 3천만원, 도서 지원도 1,400만에서 4,250만원 늘어납니다. 그런데 비서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비서실에서는 늘어나는 게 전혀 없어요. 금년 동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만 이렇게 늘어날 것은 이유가 없다. 13.4% 늘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금년 동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기타 운영비 중에서 인사 채용 관련해가지고 2,600만 원 했던 예산이 1억 3,500만 원으로 무려 이것은 몇 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 4배, 5배 정도 폭증을 합니다. 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것도 대폭 감액을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경호처의 직무 수행 경비를 보니까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이 있다. 그래서 1억 5,900만 원 늘어난다 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가 왜 늘어났죠? 왜 확대가 되나요? 네,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간단하게요. 네. 1초 내에 빨리. 네네. 의경. 1초 내에. 의경이 지금 이제 폐지 계획에 따라서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제 그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 확대라고 했습니다. 경비 업무가 어떤 점에서 확대가 된 건가요? 예, 기존에 그
의경 인원들이 그 전직 그거는 업무 확대가 아니죠. 의경이 하던 것을 저 숙련 10초에 10초. 네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업무 확대가 아니라 그것은 대체에 불과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업무 확대라고 해가지고 뭔가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해 보십시오. 네, 같은 선상에 있는데요. 저희가 그 의경 그 폐지에 따라서 인원을 78명 방호직을 더 그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. 거기에 따른 복리 후생이나 그 인력 채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인사 채용 관련 교통 인력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? 아, 네네. 네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예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